안녕하세요, 당승입니다. 이번 영상도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2021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왔거든요. 제가 오늘 방문한 메인 전시장인 이곳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외에도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과 세운상가에서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전시회입니다. 제가 방문한 여기 DDP에서는 크게 주제전과 도시전, 글로벌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제전에서는 도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신미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뭔가 어렵죠? 도시기능의 필수적인 인프라들이 도시의 회복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작품만 보면 조금 어렵다가도 정말 편리한 부분이 이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앱을 설치하시면 QR코드를 통해서 해당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전에서는 디자인 둘레길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서 64개의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로드라고 불리는 5가지 상반된 소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지상과 지하, 유산과 현대, 공예와 디지털, 자연과 인공, 안전과 위험의 주제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이렇게 상반된 두 주제가 함께 어우러진 작품도 있었고요. 현실적인 도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주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글로벌 스튜디오 전시는 피난처라는 주제로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40개 기관의 건축학교 학생들의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제안하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동대문에 방문해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처음 방문해 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도시건축이나 디자인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모르고 간 것 치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런 도시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이렇게 뭔가 근사한 작품들로 직접 보게 되니까 이 각 주제가 던지는 고민들에 대한 필요성? 네, 그런 걸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작품에 대한 설명들 또한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작가의 의도나 생각을 파악하기에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아쉽게도 지난 10월 31일부로 이번 전시는 막을 내렸고요. 내후년에 있을 전시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함께하는 당생 브이로그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